구독하고 보는 거 맞제? 오늘은 부산시 기장군 이면리에 왔습니다.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의 아름다운 한국인 면항에 멸치가 제철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사실 멸치는 식재료 가했던 신선해야만 첫째이고 둘째로 잘못 요리하면 되게 비릴 수 있는 식재료라 어디로 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대변항은 멸치로는 확실히 알아주는 곳이니까 음직스럽게 외부에 가격을 적어놓은 남항횟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제가 시킨 메뉴는 멸치회 1인분, 멸치 쌈밥 1인분이었는데요. 멸치 쌈밥은 원래 2인분부터였지만 제가 따로 멸치회 1인분을 주문을 해서 멸치 쌈밥도 1인분만 시킬 수 있었고 이 눈치 볼 필요도 없이 혼자 와도 멸치회 1인분에 소주 한잔 먹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혼밥러들도 편안하게 자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메뉴 멸치회와 멸치 쌈밥. 이야 여러분, 이 신선함과 멸치의 풍부함 느껴지십니까? 어디 잘못 가면은 멸치 쪼매 무치놓고 야채 팍팍 넣어가 멸치회락하고 그 멸치 몇 마리 퐁당 담가가 멸치찌개라고 하는데 방법이 있는데 요는 벌써 때깔부터가 100점 만점에 200점. 일단 오늘도 멸치로 이 몸의 기운을 충전하고 해봅니다. 자, 먼저 밥 한 숟가락 뜨고 매칼하면서도 잘 익은 멸치가 고소하게 씹히는 멸치찌개 한 그릇 퍼서 식도를 살짝 적셔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콤매콤 절대적으로 비리지 않은 신선한 멸치의 날것을 그대로 그야말로 봄느가즘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멸치회 바로인. 와, 이 제대로네 이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멸치 쌈밥을 시켰으니까 쌈을 함 싸모봐야겠지요. 상추에 깻잎 올리고 멸치 올리고 마늘 하나 올려서 자랑 한번 해주고 두 번 해주고 앙마이쩡. 그리고 여기 기장이 또 젓갈이 유명하다 아닙니까? 오징어 젓갈로 입맛 한 번 더 돋가주면서 폭풍 흡입. 멸치가 사실 봄이랑 가을의 제철이고 칼슘, 인, 단백질이 풍부해서 뼈에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 계절을 시작하는 봄에 먹으면 참 좋은 음식이거든요. 이게 참 좋은데 어떻게 더 설명할 방법은 모르겠고 근데 또 주의하실 게 이게 결석이 있는 분들 그리고 통풍 있으신 분들은 섭취를 제한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역시나 과유불급 뭐든지 적당히가 좋은데 저는 뭐 둘 다 해당되는 게 없음께롱 계속해서 폭풍 흡입하겠습니다. 빨리 먹어야 되는데 요거이 기장에서 역시나 유명한 생미역 초장에 살짝 찍어가 먹어주고 반찬 이게 뭐예요? 채예요. 맞아? 채. 채. 맛있네요. 이게 1인분인데 진짜 양이 많습니다. 보여드리는 방법? 이거 진짜 잘못 끓이면 굉장히 비릴 수 있거든요. 전혀 비리지 않습니다. 엄청 하나도 안 비리고 멸치가 떴어. 참 어릴 때는 물에 빠진 멸치 정말 싫었는데 멸치 쌈밥 못 참지. 이모 밥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여기에. 역시나 공깃밥 하나로 부족하다는 건 맛집 인정. 남들은 벚꽃 엔딩으로 연인들이랑 손잡고 길가를 걷는데 저는 제철 음식인 멸치와 함께 멸치 쌈밥 엔딩으로 한 끼 맛있게 마무리해봅니다.
자,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행님들, 누나들, 그리고 동생들, 친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기 가운데 동그란 거 누르면 구독되니까 꼭 구독하고 보이시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구독하고 보는 거 맞제?